안녕하세요, 펜입니다. 오늘은 엘가토에서 새롭게 출시한 웹캠 제품 소개할까 하는데요. 이 제품은 설치와 설정이 간편한 웹캠 제품으로 4K 60프레임을 지원하고 셔터 스피드, ISO, 화이트 밸런스, 자동 초점 등의 미러리스 카메라의 고급 셋업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는 웹캠 제품인 엘가토 페이스캠 프로 제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엘가토 페이스캠 프로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2160p 4K 60프레임을 지원하는 차세대 광학 렌즈와 대면적인 소니 센서가 탑재된 제품으로 간단한 다이얼 조절만으로 완벽한 촬영을 가능케 하는 강력한 소프트웨어와 수동 또는 자동 초점, 시네마틱 효과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제품으로 온보드 카메라 메모리가 탑재되어서 미리 설정된 값으로 빠른 스트리밍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반사 방지 코팅된 F2.0 값의 조리개가 탑재된 제품으로 21mm 엘가토 프리미엄 자동 초점 렌즈가 탑재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품의 센서는 소니 스타비스 4K CMOS 센서가 탑재된 네이티브 4K 60프레임의 제품으로 향상된 1080p 색상 해상도의 자연광과 인공 조명의 최적화가 이루어진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소니 스타비스 기술은 저조도 환경에서도 노이즈가 없는 촬영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지된 이미지 카메라와 같이 비디오를 스트리밍 할 수 있는 USB 비디오 클래스 UVC도 보완되는 제품입니다. 제품의 산업 표준 4분의 1인치 나사를 통해서 니터에 고정하거나 멀티 마운트 고치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USB-C 커넥터를 통해서 매우 낮은 레이턴시로 매우 빠르게 영상 전송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또 XL 히트싱크의 제품으로 24시간 내내 발열 관리가 우수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카메라의 전문 영역인 셔터 스피드와 ISO를 수동과 자동으로 설정이 가능하고 자동 초점, 노출 측정이 가능한 제품으로 실시간 인코딩은 호환성이 좋은 H.264 또는 MJPG 형식으로 4K 60프레임의 비디오를 출력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카메라 허브 소프트를 통해서 페이스캠 프로 스튜디오의 스마트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럼 제품의 특징을 살펴봤으니까 제품 소프트웨어인 카메라 허브를 통해서 각종 설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의 시연 영상, Let's go! 그럼 엘가토 카메라 허브 앱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단의 이 부분에서는 앱의 버전과 공장 초기화 설정이 가능하고 웹캠의 LED 밝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프레임에서는 화각의 확대 및 축소가 자유롭게 가능하고 이 부분에 파란 면을 클릭해서 자유롭게 카메라의 위치 설정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프리셋 설정도 가능합니다. 초점에서는 자동과 수동 설정이 가능하고 측광 또한 중앙 가중과 스팟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동 초점 지정 시 위치 프리셋을 이용해서 초점 거리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동을 추천드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자동 초점을 유저의 눈에 포커싱해서 제품과 눈을 인식해서 매우 빠른 오토 포커싱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림에서는 대비값과 채도값을 유저의 기호에 따라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기본값으로 두고 사용하며 약간의 포사시함을 추구할 때는 대비값을 약간 낮추시면 됩니다. 노출에서는 수동과 자동 설정이 가능하고 수동 설정 시 셔터 스피드와 ISO 값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디테일한 설정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동으로 놓고 사용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화이트 밸런스에서는 색온도를 설정하는 곳에 저는 4500K 값을 설정하거나 조명에 따라 자동 설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싱에서는 깜빡임 방지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기본값 60Hz로 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 탭에서는 엔비디아 브로드캐스트를 설치할 수 있는데요. 그 앱을 설치하고 나면 다양한 시네마 효과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반전 효과와 다양한 효과를 설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한 가지 유의점은 이 부분에서 조명을 잘 맞춰주지 않으면 다소 부자연스러울 수 있으니까 조명 세팅을 잘 하셔서 심도 있는 아웃포커싱 효과와 다양한 시네마 효과를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메인 화면 아래 미리 보기 형식의 화질 설정이 가능하고 스냅샷과 저장 위치 설정,
미리보기 화면에서 카메라 온, 오프, 미리보기 격자 설정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환경 설정에서는 업데이트 확인과 업데이트 설정, 그리고 스냅샷 위치 설정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스트림을 통해서 팬들과 소통을 하거나 스트림을 통해서 생산적인 활동을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웹카메라라는 제품은 예전에는 센스가 작고 설치가 매우 간편한 웹캠을 많이 사용했다고 한다면 현대시대는 스트리밍으로 생산적인 활동을 진행하시는 유저가 많이 늘어나면서 보다 더 우수한 화질과 빠른 오토포커싱, 심도 있는 아웃포커싱을 위해서 DSLR이나 미러리스 카메라와 고급 렌즈의 조합 그리고 캡처보드를 통해서 스트리밍을 진행하시는 분들도 매우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웹캠 단일 설치와 미러리스 카메라와 고급 렌즈, 캡처보드의 조합은 가격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에 오늘 소개한 엘가토 페이스캠 프로 제품은 4K 60프레임을 지원하고 미러리스 카메라 설정에서 볼 수 있는 셔터 스피드, ISO, 화이트 밸런스, 자동 초점 거리 등 매우 디테일한 설정이 가능한 제품으로 특히 조리개값 F2.0의 낮은 조리개값에서 오는 아웃포커싱의 심도와 유저의 눈을 매우 잘 캐치하는 오토포커싱에서 정말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브로드캐스트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AI 백그라운드 시네마틱 효과를 통해서 크로마키가 없이도 우수한 시네마틱 효과를 체험할 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즉, 개인 스트리머에게는 쉬운 설치법과 엘가토 카메라 허브의 손쉬운 설정법, 그리고 다양한 시네마틱 효과를 구현할 수 있고 4K 60프레임을 지원하는 우수한 화질의 웹캠 제품으로 현시대 웹캠 중에서 가장 우수한 화질과 편의성을 갖춘 제품으로 1인 스트리머에게 매우 추천드릴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엘가토 페이스캠 프로 단독으로만 매우 우수한 결과물을 만들기는 힘들고 이 제품과 같이 키라이트, 필라이트, 백라이트 등 3대 조명이 잘 받쳐준다고 한다면 굳이 비싸고 설치가 힘들고 설정이 까다로운 미러리스 카메라와 고급 렌즈 그리고 캡처보드의 고가의 조합으로 진행하지 않으셔도 될 만한 제품이었습니다. 즉, 스트리밍을 시작하는 분들이나 기존의 웹캠에서 화질 업그레이드를 고려해서 미러리스 카메라, 고급 렌즈, 캡처보드의 조합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번외로 제가 엘가토 페이스캠 프로를 통해서 직부광 셋업을 해서 제품 언박싱 영상도 촬영해 보았는데요. 조명은 메인 조명 하나만 두고 촬영을 해도 매우 준수한 결과값을 보여주었는데요. 만약 조명을 3대 조명으로 더 잘 받쳐준다면 제가 테스트한 영상보다는 보다 더 우수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제품이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유저의 조명 환경과 기호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4K 60프레임을 지원하고 셔터 스피드, ISO, 화이트 밸런스, 자동 초점 등의 미러리스 카메라의 고급 셋업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는 웹캠을 찾으신다면 오늘 소개한 엘가토 페이스캠 프로 제품은 어떨까요? 물론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Thank you.